안녕하세요, 이민윤입니다. 오늘은 쌈장을 만들 거거든요. 쌈장, 된장이랑 고추장 비율을 저는 한 3대 2 정도 할 거예요. 고추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장을 더 넣으셔도 되는데, 고추장이 조금 너무 강해서 많이 넣으면 쌈장이 아닌 고추장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된장 3, 고추장 2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. 된장, 고추장 넣고요. 마늘 넣고요. 마늘도 정해진 건 없고 많이 넣으면 좋아요.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, 제일 어려운 거죠. 어느 정도 넣고요. 이거는 견과류예요. 견과류를 부은 거거든요. 견과류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안 넣어도 돼요. 또 들깨가루도 넣으면 좋은데 지금 들깨가루가 없어서 들깨가루는 패스. 참기름 많이 넣고, 깨소금 많이 넣고요. 올리고당 한두 스푼, 세 스푼 정도 넣을게요. 이렇게 섞어줄게요. 맛있겠다. 쌈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애들도 잘 먹고 오래 먹을 수 있어요. 색깔 곱고 냄새 좋고 좋네요. 매실액기스 좀 넣을게요. 매실액기스도 한 두세 스푼 정도? 매실은 있으시면 넣고 또 없으시면 안 넣어도 돼요. 올리고당 더 넣어도 되고요. 고추 찍어 먹고 싶네요. 색깔 너무 예쁘죠? 쌈장 사 먹지 마시고 이렇게 집에서 있는 된장이랑 고추장 섞어서 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. 맛있어 보이죠? 집에서 쌈장 사 먹지 마시고요. 된장이랑 고추장 섞어서 이렇게 쌈장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!